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이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뭐 성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이와 관련돼서 총구를 바깥쪽으로 겨눠라. 화살을 바깥쪽으로 겨눠라. 그게 어디라는 겁니까? 공수처와 MBC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까지 했습니까? 네? 이런 방송까지 했잖아요. 공수처 MBC가 수상하다. 특정까지 했어요, 날짜. 1월 17일, 1월 30일.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MBC 보도와 공수처 수사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MBC가 3개월 동안 무려 단독 보도를 12개나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정말 세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세세하게.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문제다, MBC가 문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공수처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MBC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론에서 밀려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좌파들, 개딸들 제외하고는 우리 국민들 굉장히 현명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우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명함과 논리적을 위해서라도 세세하게 팩트체크를 통해서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방송하면요, 관심이 없으세요. 안 보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려워서. 재미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미없어도요. 네? 지루해도요. 답답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저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뭡니까? 총구를 외부로 돌리자. 특히 지금 국민의힘 선수로 뛰고 있는 수도권 출마자 여러분들, 제가 특정인 이름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누군지 다 알아요. 더 나아가서 그 특정 이름 언급하면서 한명한명다 어떤 모순점이 다 꼬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일부러 안 하고 있다고요. 일부러. 왜냐? 선거철이니까. 어쨌든 이겨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제발 총구를 밖으로 겨누자고요. 근데 답답한 게 뭡니까? 계속해서 안쪽으로 겨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쪽으로. 자, 오늘 언론 보도 보십시오. 총선 3주 앞두고 유난 2차 갈등. 총선 23일 안윤 대통령 한동훈 2차 충돌. 수도권 친윤까지 한동훈과 한 목소리. 이번엔 당대 윤 양상. 우리 수도권 출마자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이런 타이틀 달리니까 이제 만족하세요?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총구를 바깥쪽으로 겨누라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공수처와 MBC라는 겁니다. 제발 전선을 내부로 치지 말고 밖으로 치라고요. 밖으로. 네? 결국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전선 치고 있습니까? 당내 갈등으로 타이틀 달고 있잖아요. 저러면 만족하냐고요? 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당신들, 그냥 지지율 떨어지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총선 패배와 관련된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수도권 출마자 여러분들, 준석이가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준석이가 말하는 거랑. 이종서 빨리 소환해라. 황상무 사퇴시켜라. 대통령실 결단 내려라. 대통령이 문제라는 이준석과 결이 뭐가 달라요? 왜 준석이와 똑같은 얘기합니까? 짜증나게. 그만 좀 하라고요, 그만.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종섭 자진귀국해서 수사 응하라. 제가 물어볼게요. 들어와서 뭐합니까? 들어와서.
공수처가 아직 소환 조사도 안 했는데, 공처가 아직 소환 통보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뭐 하냐고요? 그냥 무한 대기 때려요? 아니면 송영길처럼 나 좀 소환해 주세요라고 소환 호소합니까? 사람 우스꽝스럽게 만들려는 겁니까? 대통령실을 얼마나 우습게 만들고 싶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수사기관이 불러야지 가죠.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상식. 수사기관이 불러야지 당사자가 소환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수처를 향해서 밀어붙여라. 공수처 왜 수사 안 하냐? 빨리 불러라. 이 얘기를 몇 번을 드립니까 도대체가? 아니, 당사자가 귀국한대잖아요. 공수처가 부르면 당사자가 귀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미 공수처와 조사 시점 조율 끝냈다잖아요. 언제 끝냈다라는 겁니까? 4월 말로 이미 조사 시점 끝내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4월 말에 귀국해서 조사 받겠다고요. 공수처도 이미 합의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공수처한테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런 방구 찍소리 안 해요? 그리고서는 왜 대통령실 이종섭만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좌파들과 똑같이. 지금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언론 플레이 하고 있잖아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반대로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면 왜 안 부르냐? 필요하다면 빨리 불러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공수처가요, 6개월간 소환 한 번 안 했다고요. 작년 말 12월 달에 이미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3개월 동안 소환 조사를 한 번 안 했다고요. 그러면서 출국 금지를 여러 번 갱신했다고요. 이런 공처의 수사의 태도, 지금 이러한 공처의 자세, 이거 문제 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선수로 뛰고 있는 출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구를 제발 공수처로 넘기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 총선판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선이 명확해요. 총구가 명확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공수처를 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지금 대통령실이 이런 수도권 출마자들에게 한번 핀잔 준 적 있습니까? 불만 나타낸 적 있어요? 없어요. 수도권 출마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빨리 소환조사 시켜라 또는 빨리 사퇴해라 라고 목소리를 낼 때도 대통령실은요 꾹꾹 참고 있다고요. 그런 수도권 출마자들을 향해서 대통령실은요 총구를 한 번도 내부로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모두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로이 혼자서 공수처와 저 좌파들과 전선 치고 싸우고 있다고요. 제발 우리 이런 대통령과 이런 대통령실에게 힘 좀 실어주자고요. 힘 좀.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과 공처가 이종섭 대사 출국과 관련돼서 뭐하고 있습니까? 진실게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실게임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진실게임 벌이고 있어요.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돼서도, 추가 조사 시기와 관련돼서도, 수사지연 책임과 관련돼서도 대통령실과 공처가 서로서로 진실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고 넘어갈 게 뭡니까? 공처를 보세요. 자,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돼서도 출국 허락한 적 없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제시, 출국 조사 시기도 조사 반드시 필요, 재반 수사 상황 고려해 이대사와 일정 협의할 것, 수사지연 책임도 수사인 순서가 있어 출국금지는 선제적 조치라 빠르게 이뤄진 것,
공통적으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뭡니까? 소환 조사 시켜라. 빨리 소환해라.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돼서 허락한 적이 없다라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면요, 빨리 소환조사 시키라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면요, 빨리 소환조사 시키라고요. 출국금지가 선제적 조치라면요, 빨리 소환조사 시키라고요. 니들이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들이 안 해놓고서는 오히려 대통령실을 또는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신규 여러분. 앞뒤가 맞는 주장을 해야죠. 앞뒤가 맞는 주장을. 제가 그래서 공수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한테. 지난 1월 1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했죠. 이분 소환조사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지난 1월 30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누구를 압수수색했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집무실과 자택까지 모두 다 압수수색했어요. 이 사람들 소환조사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네? 지금 실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김동혁, 박경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종석 장관보다 아래에 있는 김계환 사령관조차도 소환조사를 안 해놓고 지금 왜 이종석 가지고만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실무자들도 소환조사를 안 해놓고 윗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종석 가지고만 난리를 치고 있냐고요. 이런 점을 찝자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얼마나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지금 심지어 실무자들조차도 소환조사 안 시켰다라는 것을. 뭐겠습니까? 아직 압수물 분석도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수사가 뭐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치자고요. 이거 외치자고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얼마나 지지부진한지, 금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언론풀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외치자고요. 함께 외치자고요. 대통령실 지금 혼자서 외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외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외치고 더 나아가서 언론의 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목소리 내고요. 고발하자고요. 목소리 내고 고발하자고요. 그래서 어제 이종배 씨 의원이 공수처 관계자 이종섭 출국금지 누설 혐의로 지금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MBC도 고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수처와 MBC 이 보도와 수사 과정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목소리 내자, 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알려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우리 하자고요.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여론 하나하나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각계격파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하나 뭐 해보자고요? 정면 돌파해보자고요. 자, 민주당 지금 수준을 보십시오. 류삼영이 최상병 잊지 않겠다는 류삼영 이름 두 번 틀리고 선거에 바빠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최상병이 이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최상병 일병 사건. 심지어 계급이 틀린 줄 알고 최상병 상병 사건. 그래놓고 이제는 최수근 상병 사건 이런 식으로 글을 고쳤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뭔지, 어떤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요. 그럼에도 뭐하는 겁니까? 선거를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걸린 거예요. 그래놓고 핑계대는 게 뭡니까? 선거가 바빠서 그렇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해서야 되겠어요? 이것뿐입니까? 이종섭 출국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고발 조치했던 민주당 의원, 그 중에서도 지금 고발장 봉투를 들고 있는 이 사람 누굽니까? 네? 이 사람 누구예요? 김승원입니다. GS 지지를 얘기했던 김승원. 김승원이 이 고발장을 내면서 SNS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최상병이라 썼습니다. 최상병. 네? 최상병이 아니라 최상병이라 썼다고요. 최상병. 아니, 지가 고발장을 내는데 이종섭 출국 관련돼서 자기가 공처에다가 고발장을 내는데 지금 그와 관련돼서 채자를 최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돌파하자고요, 신규 여러분. 제발 수도권 후보 여러분들, 이거 우리 돌파하자고요. 얘네들 성이 뭔지도 몰라요. 이름도 모릅니다. 이런 애들이랑 싸워서 우리 이길 수 있다고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도대체가. 자, 무엇보다 제가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정말 이런 분들 계세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줄여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총선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좌파들이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총선 승리뿐입니까?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저러한 짓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총선 끝난다고 얘들이 얘기 안 하겠어요? 총선에서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이거 그냥 끝내겠습니까? 지금 2년 내내, 2년이 뭡니까? 몇 년 내내 김건희 여사 계속 울부짖고 있는 게 좌파들이에요. 한 번 울면요, 절대 안 나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요, 절대 안 놉니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물러서는 싸움이면 얘네들은요, 더 물고 늘어지고 더 밀고 들어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자고요. 결사항전 하자고요. 물러서지 말자고요. 왜냐? 이건요, 총선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즉 행정부 권력을 두고도 싸워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뭐하고 있습니까? 연일 이틀 연속 수도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고를 얘기하며 탄핵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은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종섭 출국 지시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래요. 보세요.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든 탄핵 거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통령실은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좌파들이 사과 해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요. 그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면요, 이거 탄핵 거리로 삼는다고요. 이거 우리가 물러서면요, 쟤들이 더 밀어붙인다고요. 그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면 돌파 하자고요. 출구 전략 마련 하자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설령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총선에서 진다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걸 돌파하기 위한, 그 추후를 도모하기 위한 어느 정도 전략과 발판은 마련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좌파들이 지금 좌표 찍고 들어오는 건 더더욱. 그래서 저는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잘못했다? 대통령의 고집 있다? 그거요, 좌파들한테 지는 겁니다. 좌파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라고요. 제발,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대통령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 하나도 대통령한테 책임감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대통령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책임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함께 덜고요. 그 비판을 함께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누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요. 왜? 그래야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당신을 찍어줄 거 아닙니까? 왜? 역할을 안 해요. 역할을. 지금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은요, 그런 역할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은요,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역할 하셨어요. 국민이 5년 동안 한 걸 왜 한 달조차 안 남은 시점에서도 안 해주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발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구를 밖으로 겨누세요. 지금 대통령실이 왜 물러설 수 없는지, 대통령실이 지금 왜 공수처와 대립을 하고 있는지, 왜 총구를 밖으로 겨누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잖아요. 알잖아요. 제발 우리 국민의힘 후보 여러분들,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맙시다. 네? 제발 자기 정치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전선을 쳐야 되는지,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누구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정부를 지켜낼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목표를 이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하고 목소리 내고 출구 전략 마련하고 이번 총선을 끝내도 끝내는 게 좋은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